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우리 주의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 교인들이 주일만 되면은 예배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골프를 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불러놓아놓고 제발 이제는 주일날 치지 마시고 다른 데 치십시오. 간곡히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열심히 주일을 성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어떤 믿었던 한 집사님 한 분이 그만 골프를 치러 주일날 가버린 겁니다. 이 목사님은 믿었던 집사님이 예배 자리로 안 오고 골프를 치러 간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한테 쫓아갔습니다. 집사님, 내가 집사님만은 믿었는데 집사님만은 내가 절대적으로 믿었는데 어떻게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골프 치러 갈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골프장에 가 있으면 마음은 교회에 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음이 교회에 오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마음도 같이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혹시나 마음을 딴 데 두고 오신 분들은 지금 빨리 가져와서 이 자리에 앉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만으로 잘 되지도 않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를 때도 있고 또 몸은 가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야고보 사도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이 야고보 사도의 이 경건함을 흠모하였다라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사역할 그 당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종교적인 탄압이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야고보 사도 이전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라는 장군이 이 유대 땅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 땅에 있는 농경지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이 자신의 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경작할 수 없을 정도로 밭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또한 작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던 이 농부들은 이제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농부들은 이제 귀족에 소속되어서 일용직 근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귀족들과 지주들, 큰 지주들이 이제 소작농들을 이제 일을 시켜놓고 나서 대금을 주지 않는 겁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주들과 귀족들이 말을 듣지 않는 소작농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소작농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또한 열심당을 중심으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소작농들을 중심으로 한 이 조직들이 유대 귀족들과 지주들을 학살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이 지주들과 소작농들의 이 팽팽한 기싸움, 그 기싸움이 있던 시대입니다. 소작농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집니다. 빈익비 부익부. 지주들은 점점 부해지고 소작농들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소작농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앞에 자신의 힘든 것을 하소연합니다.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어요. 추워서 옷도 없어서 추워서 못 살겠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님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먹을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덮게 해 주실 것입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뿐인 그리스도, 말뿐인 그리스도인,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은 핍박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이자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실천하지 않고 정말로 말로만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입증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말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로는 이미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도 세웠고요. 말로는 전도했고요. 말로는 순교까지 한 사람들도 있어요. 말로는 뭘 못합니까?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말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믿음 무엇인지 알려주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믿음은 행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풍길 수도 있습니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도 중에 하나인 바울은 이신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이 있는 믿음이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과 요한이 지금 신앙적인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한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이 교회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들이 된다라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들한테 그러한 문제를 의논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이 신학적인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이 할례를 통해서냐 아니면 믿음만으로냐라는 문제를 놓고 회의했을 때 결론이 사도행전 1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예루살렘 총회를 인도하였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요. 바로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느냐? 그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정말로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이 좋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강조한 것의 폐단으로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왜 믿음만을 강조했느냐?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와 바울은 똑같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떨어뜨려 놓아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을 나무로 비유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은 나무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바로 뿌리입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그 뿌리가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나무가 자라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무성한 잎이 많은 그리고 열매가 많은 나무일지라도 그 뿌리가 없다면 그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뿌리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둥만, 열매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나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 믿음을 행한 예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너의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친척과 고향과 집을 떠나서 아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으로 갑니다.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갑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20년이 지나도 없습니다. 언제 아들을 주십니까? 그 약속과 아들을 25년이 지나서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그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평생 자녀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첫 단추가 끼어졌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산 제물로 번제로 바쳐라.
천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줄 때는 언제고 이제 빼앗아 가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로 바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며 멈추라 하시고 또한 그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100%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1%라도 의심했다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냐면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내가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행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 이제 좀 보여봐라. 가지고만 있지 말고 나타내 보여봐라.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믿음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하고 열매 맺고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지만 마시고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이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얼마나 세상적으로 지탄을 받고 비판과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밟히고 있습니까? 교회 좋은 일은 나타나지 않고 나쁜 일만 있으면 연일 뉴스, 인터넷, 신문 등에서 계속 밟아댑니다. 밟아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밟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밟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밟힌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도 이렇게 밟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가정에서 밟히고 직장에서 밟히고 이웃들에게 밟히고,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직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 씨라고 알려진 이 사람은요, 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첩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술을 끊습니다. 그리고 끊기 힘들다는 도박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평생 사랑했던 담배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이러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가 버림으로써 그의 신앙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변에 사는 한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은 노비 모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노비들에게 값을 지불하고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노비의 딸을 자기의 딸처럼 데리고 와서 키웁니다. 학교도 보내고 성장시켜줍니다. 그리고 시집갈 때는 혼수까지 다 해줘서 보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성에서는 어떠한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첩을 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첩을 내보냅니다. 그냥 내보내면 나쁜 놈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 첩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학교도 보내고 생활도 지원해줘서 간호사로 키워줍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비율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3%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사회의 나쁜 문화들을 바꿔나갔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언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천만 성도가 800만이 되었고 또 앞으로 500만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도의 수가 줄어들어서 한국교회의 위기일까요? 정말 위기는 숫자가, 성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기입니다. 행함이 없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나만 편하면 됐지. 나만 신앙생활하면 잘하면 됐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을 적대하는 대적들에게 맞서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성장하고 부흥하였습니다.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가지는 높은,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도덕성과 윤리성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리를 가라 그러면은 십리를 가주어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은 속옷까지 주어라. 그뿐만 아닙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삶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순결하고 정결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힘든 중에도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받아들였고 가난한 사람들을 품어주었습니다. 고아와 또한 노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갇힌 자와 재난당한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었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교회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 더 차원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땠는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최소한 성경을 만드는 직장에 취직해야 되지 않을까? 예, 봉사하는 직장에 취직해야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어떠한 직업을 가지라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직업을 통해서 영광 돌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직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께 대하듯 하는 겁니다. 주께 대하듯. 사업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직원들을 주께 대하듯 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들을 주께 대하듯 대하는 겁니다. 또한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을 주께 대하듯 대하는 겁니다. 동료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서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먼저 올라가려고 하고 먼저 승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승진하셔야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마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밥 한 끼 사줄 수도 있고 또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신자들에게 고민이 있다면 고민을 들어주고 내가 기도해 줄게.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기도해 준다 그러면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힘듭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에게 기둥이 되어주십시오. 어깨를 내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믿고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어려워서 월급이 밀리신 분 계십니까? 월급을 지금 못하셨다면 내가 조금 가지더라도 그 월급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 상사 눈치 보면서 언제 땡땡이 치나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 고민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더 많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은 이번 주가 지나면은 드디어 추석이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머리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혹시 작정기도 들어가셨습니까? 예.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명절을 편하게 지낼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명절 며느리를 위한 기획 상품이 나왔습니다. 웃으시는 분들 아세요? 명절 며느리를 위한 팔 깁스. 예. 판매를 하더라고요. 팔 깁스. 얼마나 획기적인 상품입니까? 예.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편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교회 안에도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하면서 격려해 주는 것도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에게는 당연히 용돈 드리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친척 중에 또한 삶이 힘들어하는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를 못살게 구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을 못살게 구는 시누이들 한번 챙겨주십시오. 마음은 내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혹시 나의 돈을 빌려가지고 간 사람들, 주지 않은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꼭 받아냅니다. 그런데 한번 괜찮다면은 빚을 탕감해 줘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 왜 시누이한테 선물을 줘? 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줘?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이치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보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종교적 핍박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해 야고보 사도가 그들을 향한 외침은 바로 믿음, 이제 좀 보여줘봐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좀 보여봐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동정심이라면 그 동정심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믿음이란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줄 수 있고 또한 추운 사람들에게 옷을 벗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럴듯해 보이는 말만 할 뿐 실제적인 도움이 하나도 베풀지 않는다면, 말로만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력을 가진 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력에 가지는 특징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활동하면서 그 생명력의 특성과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움직여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이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직장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친정과 시댁과 처가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정말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믿음 이제 보여줍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신